한겨 난도 이 아들은 말 안 듣는다고 그 애니시아나 대대장이 카 촉지고 났어. 너희들이 왜 말 안 듣냐? 남자를 하룻밤에 100명 대사하시려면 손 들으라고. 우리들은 연희살이다. 두 손 들었다. 그런데 이제 뭐 이름 부르는 손 안 들더군요. 무슨 의견이 있어 손 안 드냐? 모른다. 의견이 있다. 우리가 무슨 죄에 있어서, 남자 100명째 대사하라냐? 우린 죄, 날아오는 죄밖에 없다. 날아오는 벌이야. 구산에 그 간부들 앞에서 들이댄다. 전년에 계집하자 전전 말한다고 너판이 여기서부터 저거저 가기만 해. 여기서부터 저거저 가기만 한데 거기다 모닥이나 한 산대끼로 쳤겠어요. 여러 가시 같아요. 그런데다 아이들이 빤쯤만 해도 아가 비키서 두 명 다리 통해서 두 명씩 올 때 머리 이렇게 됐을까 머리 테리 피우고서는 이렇게 한 바퀴 질 어리 끓는다. 모닥이다. 모닥이 고무이다. 그게. 그러니까 그 반쪽이 다 깨졌어. 이 부하기 다네. 다 줘. 이 구의 살이 또 있어. 사람 피는 저승 피는 나의 진주진 흐리죠. 곡소리 같은 게 탁탁탁 뿜어요. 그렇게 여다섯 명 죽여놓고서는 칼을 먹어 쳤다. 응? 칼을 먹어 쳐서 죽여놓고서는 우리들이 거기서 눈 뜨고 못 박아서 하늘이 너라고 땅이 살빵하고 그래놓고 우리들이 오니까 죽였다고 오네요. 너희 집 와서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죽인다. 말 안 들으면 집 와서 죽이는 건 가히 죽이는 것보다 아깝지 않다. 그렇게 해서 하고서는 쫄빈 놈들이 어디에다 묻을까요? 이번에 니시아라 대대장 야마모토 중대회장 묻기는 뭘 묻어? 땅도 아깝다, 흙도 아깝다. 죄인들이 빈손간이다 처해라. 그러니까 우리들 우이가 가니야마 사이 소대장이 저기 집 아들이 사람 고기만 먹는다는 게야. 우리 고기를 삼아서 한번 스미기라고요. 가마서 내다 걸고서는 불 떼서 고기로 한 끼다 퍼놓고서는 우리를 먹으라 한다. 고기를 먹어라. 왜 안 못 먹겠냐? 그래도 안 먹었다. 네. 내가 피눈물이 나와.